추위가 한풀 꺾인 2월의 어느 날,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방 공연에서 돌아오면 꼭 들리는 곳이 있다는데요. 아이고. 고생했지. 뭐? 고생.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데요. 동생 안상진 씨가 머물고 있는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이제 공연 갔다 오나 뭐 이렇게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들으러 와요. 보고 아닌 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아진의 진. 전 진짜 수아진의 진짜 안상진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진짜 수아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를 가르치는 게 있죠. 네, 안상진입니다. 두 아들이 예순을 바라보고 있어도 팔순의 어머니는 늘 노심초사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데요. 아이고. 아유, 이게 촛돌이에요? 상진이, 이거 나. 상수 씨와 상진 씨는 3분 차이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형제입니다. 쌍둥이 형제인데 성격은? 성격이 좀 반대죠. 성격이. 상수는 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엄마도 봉양해야 되고 또 여러모로 이래 좀 형제들도 좀 보살피고 도와주고 할라 하다 보니까 조금 성질 잘 내는 그런 성질이 있고 좀 잘 소심해서 삐끼는 게 좀 많이 삐쳐요. 아니 뭐지 삐치냐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말 좀 해줘. 아 참. 이게 뭐 결론은 상수가 좋은 거야. 아이고 내가 이게 꽃구멍이 두 개라 숨을 쉬겠다. 안 그러면 마켓에 내가 지금 넘어갈 판이다. 다르지만 꼭 닮은 두 사람. 어쩌다 함께 노래를 하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너 상수가 기타 배우고 있는 동기가 다른 우리 작은 교회라 개척 교회라 사람이 많이 없는데 여기 와서 도와주잖아요. 큰 교회에서 이쁜 여학생들 와서 막 하는 거 내 기타 치니까 노래 잘한다고 내 옆으로 막 붙거든. 그래도 그걸 보더만은 바로 내한테 기타를 하잖아요. 아 그래서 기타를 배우신 거예요? 자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그런 것도 있고 내 노래를 부르던데 무반주로 부르던 것보다 기타 치고 부르는 게 또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게 되죠. 1987년 데뷔와 함께 각종 신인상은 물론 연이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최고 인기를 누렸던 수아진. 하지만 불과 2년 후 동생 상진 씨는 괴한의 습격으로 세 차례 뇌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기나긴 투병 생활을 시작한 상진 씨. 하지만 불행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상진 씨는 폐종양으로 폐를 절단하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는데요. 뭐 하다가 보니 허리가 아프고 이래서 진찰을 하니까 폐암으로 나왔어요. 그뭐 달리가 폐에 뭐시 이 밑으로 뭐가 달리가 있는데 수술해야 된다 이래가 이걸 보고 이제 그걸 보고 그걸 싹 자르니까 안에서 하얀 게 이만한 게 나왔어. 근데 마침 그 폐암은 아니고 종양으로 판정대가 나오고 전화가 와서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폐암은 아니고 종양이래. 하는 그 소리 듣고 옹집을 때문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뛰어다녔어요. 근데 나는 희한한 게 내가 원래 더 건강했는데 이거는 까딱하고 거의 내먹으란 이야기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지만 본인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참 제 때문에 우는 것도 말없이 많이 울었고 옛날 얘기는 내가 참말로 안 할라 하는데 이런 방송할 때마다 내가 얘기 좀 늘 웃는 모습만 보이려는 아들의 속내를 어머니가 알듯 눈물을 삼키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들이 어찌 모를까요. 며칠 후 상수 씨가 바쁘게 나갈 채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째 상진 씨의 표정이 묘합니다. 오늘 갔다 올게. 상진 안 가나? 바람 보고 추운데 무슨 고생을 하려고. 나 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목포 잠시 갔다가. 목포 뭐 하러 가는데? 거기서 해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잖아.
아니 그런데 같이 가야지. 니는 오래 시작하자마자 또 혼자 가려고. 가보고 사람 있고 괜찮다 그러면 내가 연락 바로 할 테니까. 뭐 항상 니가 뭐지. 네. 뭐 니 혼자 쏘아지느냐. 이런데 아니 오래 처음에 이제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난 바람선으로 내려앉는 식으로 아, 나, 갔다가 야야 야, 거기 아니고 거기 아니고 이래 이거 다 같이 연락할게. 신 때문에 전화하지 말고 그래 다녀와. 공연 가는 날이면 종종 벌어지는 실랑이. 아니 올해 시작해서 첫 공연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이 이래 가주면 얼마 좋을까요? 좀 바람 불고 좀 추우면 가서 내가 차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두꺼운 옷 입고 옆에만 서 있어도 되는데 아쉽죠. 그게 이제 서글픈 거지. 함께하지 못하는 상진 씨의 속이 영 말이 아닌가 봅니다. 하지만 형은 형대로 동생의 마음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그 찬바람을 맞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되면은 굉장히 몸에 안 좋아요. 얼마나 위험한데 근데 자기 자신은 위험한 걸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엉석 부리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래도 그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몸 반쪽을 떼놓고 가는 것처럼 형의 발걸음도 무겁기만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곳에서 공연을 시작하는 날. 먼저 무대부터 마련해야 하는데요. 직접 설치하는 솜씨가 기술자 못지않습니다. 설비가 안 된 거리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 무대부터 음향까지 손수 준비해야 한다는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직접 해야죠. 뭐 여기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할 차례. 야, 목을 한번 풀어볼게요. 수아진의 대표곡 파초가 흐르자 관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기억에 생생한 노랫소리가 순식간에 30년 전 그때 그 시절을 소환합니다. 아니 이 노래 다 다 아니 이제 옛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파초. 수아진은 노래 하나만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자선 공연이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 모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4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34년? 영동부터요. 전국 다 다닙니다. 어디 정해진 데가 아니고. 네. 1986년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시작한 모금 공연은 그들이 정상의 자리에 섰을 때는 물론이고 우여곡절을 겪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6시간 넘게 이어지던 공연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무리 하시나 봐요. 예. 이제 사람들도 끊길 때가 돼가지고 정리해야죠. 먼 길로 올라갈 준비도 해야 되고. 이 많은 짐을 쌌다 풀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노래하는 삶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한 분이 오시더라도 그분에게 아 공연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이렇게 약속을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있든 없든 이렇게 나옵니다. 한편 홀로 집을 지키던 상진 씨가 집을 나섰습니다. 여기 눈 오면 이거 눈 오면
산책로가 너무 좋아. 답답했던 걸까 산책을 하려나 본데요. 그런데 몇 걸음 가지도 않아 벤치에 걸터앉는 상진 씨.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죠? 다짜고짜 입으로 가져가더니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기관지 확장제 이것도. 폐가 기능이 떨어지면 기관지가 좁아지니까. 짧은 산책에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상진 씨. 이제 마의 길이 보이기 시작. 아. 마의 길. 이제 저 위에까지. 길이 제법 가팔라 보이는데요.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몇 걸음 오르지도 않았는데 가빠오기 시작하는 호흡. 상진 씨의 숨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또 무언가를 입에 대고 심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상진 씨. 바로 이건 휴대용 산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양이 많은 거나 등산할 때 갖고 다니고. 아, 이거 또 있네. 요거는 좀 이 순도가 더 이게 꽉 찬 건데 양은 적지만 평소 때 주머니 휴대하기 쉽게. 요거는 산에 올라갈 때 꼭 이거 두 개를 갖고. 왜 이걸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숨 갑자기 찰 때는 그 기관지 흡입제도 하고 산소 해주면 그래도 빨리 회복이 돼. 아. 약과 산소를 상비하지 않고는 산책조차 힘든 상황. 하지만 그는 산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이 더욱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너무 좋겠다. 수술 하시고 나서 폐 기능이 많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무지하게 안 좋았어요. 무지하게 안 좋았어요. 일반인의 절반 정도. 마침내 목적지에 당도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몸을 움직이려는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좀 음악하기 힘들다는 것 좀 직감을 좀 하셨어요. 아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숨 쉬는 장기를 그런 손을 댔는데 뭐 길게 음을 길게 뭐 쫙 뽑거나 할 때도 거기 그러니까 일반인의 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은 이제 보통 사람이나 우리 가수들은 여덟 소절 정도 갈 그 숨을 갖다가 네 소절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전달하는 호소력이 짧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동생의 긴 투병 생활로 결국 솔로 활동에 나서게 됐던 형 상수 씨. 앨범은 성공적이었지만 상진 씨의 심경은 복잡했다고 합니다. 뭐 성질 나죠. 화가 나고 나지. 근데 어떻게 해요. 상황이 그런데. 그래 내 쪽 푹 쉴 테니까 니라도 열심히 해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이지. 그래서 수아진이라는 이름을 연장시켜줬잖아요. 상수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도 조금 이기는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겨낸다 생각했고. 그를 다시 일어나 걷게 하는 건 무대에 서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겠죠. 며칠 후 오랜만에 형제가 나란히 외출에 나섰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평범한 사무실인데요. 어떤 사무실? 아, 저희 수아진의 사랑 대학이
같아요. 아, 불의옷뿐만 아니고 심리계들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복지사업 하는 곳이에요. 7년 전 두 사람이 함께 설립한 복지재단. 무료 급식부터 나눔 행사까지 폭넓은 자선활동을 펼치고 있다는데요. 사시사철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일만으로도 눈코 뗄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이불. 이불을 저기 그 선물하는 거예요. 그 기부하는 거. 아. 물품 마련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자선 공연을 통해 십시일반 모인 시민들의 마음이랍니다. 어이구, 어 많네. 나눔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가 있다는 걸 알기에 상수 씨는 혼자서라도 모금 공연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올해도 빚이 전체적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 5천 원 지금 연기됐지.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빌려가지고 메꾼 것도 있고 지금 이제 한 2천만 원 남았어요. 당장 급하게 갚아야 될 게. 지금 그걸 하는데 조금에 남아 이것도 도움이 되니까 좋죠. 그래서 내가 도움 되려고 내가 해준다는 거 아니야. 지금 못 가. 니는 안 돼. 겨울에는 절대 그게 안 돼. 왜 안 돼? 아니 안 된다고. 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아마 가면은 한국 부르고 20분 30분 쉬었다가 또 불러야 돼. 바람이 앞뒤로 부는데 입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너무 차. 그 너 큰일 나 임마. 니 집에 계속 처박혀서 봐라. 얼마나. 아니 지금은 안 돼. 갔다 와보니까 도저히 안 돼. 또다시 형의 반대에 부딪힌 상진 씨. 저런 똥꼬집을 부르는 거예요 저게. 뻔히 보이는데 가서 고생할게. 그러니까 형 말 좀 들어 이럴 때는. 아니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러잖아. 그 어떤 데. 그러니까 날 따뜻해지면 가라고. 재단의 살림보다 동생의 건강이 더 걱정스러운 형. 하지만 동생은 홀로 짐을 짊어지려는 형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동생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훌쩍 사무실을 나서는 상수 씨. 상진 씨는 또다시 혼자 남겨지는데요. 오늘은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날. 상수 씨는 늘 동생의 목까지 해내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야, 이 너무 힘들어. 이건 올라가는 거 힘들겠다, 이거. 아이고, 어머니. 매일 이렇게 다 계세요. 예,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이 고생하시네. 날도 제일 안 좋은 날인데. 수화진. 수화진. 이게 이불이에요. 예. 이게 덮으시고 예. 따뜻하게 따스하게 재드시고 요거 라면이거든요. 예. 요거 이제 간식으로 예. 이거 좀 끓여 드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 여기 놔둘게요. 미안해서 어떡해요. 건강하시고 예. 저 요번에 저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예. 자, 들어가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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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으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되죠. 그렇잖아도 아니 하나 살라고 그러는데 지금 팽팽 저기에서 그런데 잘 된 거죠. 아주 고맙죠. 아유 들어가도 됩니까? 네. 아이고. 단지 물품을 전달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데요. 저기 그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예. 네. 장애. 정신 장애. 아. 혼자 사시고? 네. 아이고, 고생 많으세요. 나중에 조금 더 안 좋으시면은 우리 아까 그 단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신경 좀 쓰게 해주시면. 네. 예. 잠깐이라도 마음을 나누고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하답니다. 내가 이거 못하면은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관계가 결여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봄날처럼 기운이 풀린 어느 오후. 형제가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천천히 좀 가. 힘들어 죽겠다. 천천히 좀 가. 옛날에 밥 먹으러 많이 왔다 이게.
된장. 야, 면 너무 맛있다. 야, 오래됐지. 야. 내가 우리 저희 공연할 때 네. 이제 신인 가수상을 타고 10대 가수도 타고 이러다 보니까 유명해졌잖아요. 그 이제 LP판하고 테이프를 그러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저를 올라와요. 그래서 직접 사내달라고. 아~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여기 그 저희들 앨범을 굉장히 많이 갖다 놨어요. 그렇게 제일 많아요. 그렇게 제일 많아요. 추억, 아주 추억 있는 명동으로 갔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음반가게가 수아진을 맞아줍니다. 야, 우리 여기가 공연일 때, 제가 들어간 데 있고. 꽃 있네. 아. 아니, 꽃. 여기 있어서 그런지. 여기 있어서. 아. 처음 공연을 했던 그 자리에서 추억에 잠겨보는데요. 명동성당 앞 공연을 통해 세상의 이름을 알리게 된 수아진. 명동은 그야말로 수아진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수아진이라는 이름을 딱 댔을 때 수아진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명동성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수 이름을 댔을 때 지명이 나오는 가수는 거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거 하나는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왜? 아. 가장 비싼 땅이잖아요, 명동. 그러니까 가장 비싼 땅 출신 가수가 수아진인 거예요. 참 나를 잘해. 그걸 만든 사람이 나요, 나. 요 경계선. 요 경계선이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한참 할 때 이쪽에가 이제 우리 집회하시는 분들. 여기서 발만 이렇게 내디디면은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아. 여기 딱 오르면은 여기 못 올라오세요. 제일 재밌었던 거는 여기 이제 시위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경찰들이 쫙 깔려있었고. 그럼 이렇게 딱 쫓아오잖아. 우리 자리만큼 피해서 쫓아오고. 그 물러갈 때도 그 피해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면은 체포가 되는데 돈 들고 모금으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체포를 안 했어요. 아, 그때 당시에는. 참,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참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곳, 그 순간에는 서로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아. 서로가 이렇게 모른 척 해주고 참 보기 좋았어요. 아. 수아진 34주년을 맞아 다시 찾은 이곳.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설렘만큼은 여전합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야. 야, 여기서 새벽 아침 파초가 나왔잖아. 그 누가 여기서 지금 3일 동안 저 잠복해 있으면서 니만 가사 쓴 거 아니야? 나도 알아. 온 김에 우리가 파초 한번 넓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거 꺼내봐. 자, 형이가 아, 형이 내가 꺼내고 또 동생이 네가 꺼내야 형이 입장에 사는 거야. 한 꺼내봐. 꺼내봐. 아이고, 인간아. 아이고, 저러고, 아이고, 저러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네. 선뜻 노래를 불러보라는 어? 형. 야외에서 기타를 잡아보는 건 오랜만입니다. 자, 뒤에 해봐. 우리가 성당을 등을 지고 상진 씨 기타 솜씨 여전한데요? 두 사람 이런 모습 얼마만인가요? 군 복무 시절 위문 공연을 다니며 노래를 시작했던 두 사람. 가수의 꿈을 안고 이불 한 채만 들고 상경한 두 사람은 우연히 시작한 모금 공연이 필연이 되어 수아진이라는 이름을 운명처럼 짊어지게 됐습니다. 역시 수아진은 함께 있을 때 최고의 빛을 발하는군요. 특별한 인연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를 찾은 수아진. 바로 가수 서른도 씨와 만났는데요. 서른도 씨는 두 사람에게 가장 고마운 선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거는 길잡이죠.
그러니까 가수로서의 가야 될 길에 대한 하나의, 왜냐면 운동도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그 고생하는 길을 이렇게 안 가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잡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거의 매년 왔어요. 올 때마다 꼭 이 아우들이 여기 밑에서 이제 기타를 치고 하면 제 집사람하고 가서 이제 격려도 해주고. 내가 보고 막 매일 노래 부르는데 노래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대단한 후배들이에요. 소아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는 서른도 씨. 내가 명덕을 매년 오잖아. 오면 너희가 없으니까 명덕이 뭔가 불이 꺼진 것 같아, 솔직히. 근데 너희가 와서 그래도 음악이라도 그때 추억이 있었지. 치고 또 사람들이라도 웅성 모여가지고 함께 또 그 모습 눈이 늘 선해. 그래서 나는 너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 갖다가 그냥 어려운 사람이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런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어려운 일을 돕는다는데 나도 뭔가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좋은 생각도 나게 만들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소중하게 다루지 우리가. 우리가 소중하게 그 자리를 만들어가고 그 자리를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지. 추억의 장소도 되고 그렇지. 사랑의 장소도 되고 그렇지. 아주 아니, 어떤 명소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적인 명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마음처럼 쉽지 않은 상황. 형제 표정이 복잡해 보입니다. 오늘은 상진 씨가 정기검진을 받는 날입니다. 인생의 절반은 병원진실. 아유 왜요? 아니 뭐 큰 수술은 뭐 많이 받았으니까. 받아야 하는 검사만 무려 5가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일 긴장된 순간. 그 중에서도 상진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검사가 있답니다. 바로 폐기능 검사인데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조금만 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가슴이야 더 약해져. 그래요? 이를 어쩔까요? 전보다 기능이 떨어진 모양인데요. 힘들어 가슴이야. 좀 어떠세요? 전보다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떨어진 것 같은데 뭐 사진 찍고 이런 것보다 제일 긴장된 순간 맞아요. 여기 제일 힘들거든 사실. 안개 급은 사람 몰라요. 상진 씨의 건강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아니 뛰지는 못하시죠? 한 30m 뛰면 주저앉아요. 폐 기능 검사에서는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기능이 일반인보다. 그러니까 50% 폐 기능. 중증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좀 심한 편이시고 여기 보면 까맣게 네, 어둡게 보이는 데가 이제 죽은 폐들이에요. 네. 한 30% 이 정도가 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폐가. 생각보다 더 나빠진 상태에 상진 씨의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한 100m만 걸어도 좀 숨이 좀 찰 수가 있고요. 뛰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뭐 계단을 오를 때도 뭐 한 3-4층 정도 올라가면 숨이 차서 쉬어야 되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걸 이제 일상생활 질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굉장히 차가운 날, 추운 날은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래는커녕 외출조차 쉽지 않은 상황. 그간의 노력이 허사로 느껴집니다. 아, 걱정이네. 저 지금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도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우울해져 갖고 이렇게 있으면 분위기가 다 어두워지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계속 하는 건데 이제 자신이 없어질 거예요. 언제쯤 다시 무대에서 수아진으로 노래할 수 있을까. 조금씩 사라지는 희망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혼자 기타를 치며 마음을 달래보는 상진 씨. 그때 상진 씨의 전화벨이 울리는데요.
여보세요. 너 뭐하냐 지금? 그냥 기타 치고 있지. 지금 저기 체비 해가지고. 뭘 체비를? 문자 보내주는 대로 그쪽으로 와. 뭘 체비를? 그냥 와 봐. 그냥 문자 보내줄 테니까 바로 와. 알았다. 아이 참. 아 형님이세요? 아 그냥 나오라 해. 뭐 일 있다고 뭐 소개시킬 줄 뭐 그거 있다고 나오라 그래. 느닷없는 부름에 일단 응해보기로 한 상진씨. 대체 무슨 일일까? 영문도 모른 채 상수씨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요.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아무래도 처음 와본 곳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곳은 대체 어떤 곳일까? 뭔가 연습이 한창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한겨레에서 금연사 통일예술단이라고 팔북님들 나하고 공연 같이 하는 팀들. 왜냐면 이제 너도 같이 앞으로 공연할 때 굉장히 필요할 때는 같이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 처음으로 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와서 구경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야. 상진 씨는 형 상수 씨의 깜짝 초대가 얼떨떨한가 봅니다. 원래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동생도 이제 앞으로 공연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공연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이쪽 바람 한 번에 실내에서 연습도 할 겸 해가지고 몰래 급한 일 있다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고 왔잖아. 잘 왔습니다. 동생을 위해 준비한 작은 무대. 소아진의 특별한 연습이 시작되는데요. 반갑이 머지않은 나이가 됐지만 두 사람의 화음만큼은 20대 그 시절 그대로입니다. 아무튼 이제 날 좀 풀리고 하면은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나와가지고 같이 노래도 하고 그래. 괜히 바람 분데 추운데 가서 개고생하지 말고 깜짝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여튼 말 안 들어. 오늘 어떠셨어요? 아니 저야 뭐 무조건 오케이지. 삭스야 살아갑니다. 아이고 싫어. 두 사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태어나 평생을 함께해온 형제이자 동료 수아진. 혼자 노래하는 거하고 수아진이 합쳐서 노래하는 거하고는 벌써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나아야죠. 더 늦기 전에 나아야 됩니다. 근데 시간을 끌어올릴 필요는 있겠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두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